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인데 그 세포의 변질은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세포는 변질되고 인간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치유라고 부른다. 자,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일단 필요에 의하여 변한다. 근데 우리가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필요일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산돼지가 나는 송곳니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산돼지가 어떤 필요를 필요가 있다 없다를 느껴서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송곳니 유전자가 없어졌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생겼다 송곳니가. 그거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본 필요일까? 그거를 여러분 쭉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변화는 이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 그래서 환경에는 몇 가지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렇죠?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 분명히 외부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의 경우는 무슨적? 내면적 환경이다. 그래서 이 환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도 결국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엄마에 대하여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이 내면으로 부정적인 생각.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얌체다.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느냐.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용서하느냐, 미워하느냐. 이해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오해하느냐. 이런 것에 우리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그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유전자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유전자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세포 속에 감추어진 이 DNA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이것이 참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것이 켜지기도 하고 자, 여기 우리 전군대 이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오면 켜지고 에너지가 뭐예요? 없어지면 꺼져버려요.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예,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되어 있으면 키면 켜지고 전기가 없어져버리면 뭐예요? 아무 반응도 안 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작동 여부에도 뭐가 필요하구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우리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 있고 세포가 살아있다는 게 세포가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수 있고 세포가 살아있어야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수가 있다. 자,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무슨 세포? 야, T세포. 자,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들, 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그래서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다. 이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몸에서 생기지만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돼서 이 T세포가 가지고 있는 사명, 면역세포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 T세포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T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이 T세포들이 죽이지를 못하니까 이 암세포들은 계속 번식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혹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꺼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켜진다며요. 켜진다면 이 T세포들은 다시 암세포를 뭐예요?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질병의 치유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그 에너지는 유전자를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요. 따라서 우리 세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요. 따라서 우리 인간을 뭐요?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부터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이런 에너지가 없어져 버린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살아있게 하는 뭐? 에너지. 생기. 또는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주는 힘, 생명력.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기, 생명력. 그래서 이 생기,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면 유전자의 조절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암 같은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에너지가 없는 부족한 것이다. 이런 에너지들을 통칭 뭐라 불러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면에서 한방이 참 앞장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래요? 이 기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기가 뭐예요? 막혀서 그렇다. 그러면 기라는 것은 뭐며 기가 막힌다는 건 뭐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기가 언제 막힙니까?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안 막혀본 일, 안 막혀본 사람 없죠, 그렇죠? 예, 네.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를 기라고 부르고 또 이거를 이 생기나 생명력을 무선력이라고 부르게. 이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은 이 자연 치유력에 의하여, 이 기에 의하여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기가 들어와야만 유전자가 회복한다. 자, 그럼 병 걸린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병 걸린 원인은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라는 것이 뭐냐? 기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은 기가 막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방에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입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한방에서는 기의 소통이 막히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제가 이제 양의학,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참 그 재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내과 교과서가 한 3천 페이지가 됐어요.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참 무거웠습니다. 3천 페이지 이만해요. 이제 그 뭔데 거기 이제 보면 병 종류가 굉장히 많고 거기 보면 이제 병의 원인, 병의 증세, 병 어떻게 치료하냐 그게 쫙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병을 공부를 해보려고 탁 내과 교과서를 열면 내과 교과서를 탁 열면 원인 이렇게 보면 불명 이렇게 써놨어. 원인 불명이야. 원인 모른대요. 그 원인을 모르고 병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병 치료법을 배우면 치유 방법은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는 왜 꺼졌다? 기가 막혀서 꺼졌다. 그러면 다시 뭐요? 기를 공급하면은 그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재활성화, 다시 켜져서 각 세포들의 기능을 예를 들면 T 세포의 기능, 면역 세포의 기능이 회복돼서 그래서 암 세포를 죽여서 암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치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병 원인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써놨게? 이제 모르니까 모른다고 써놨는데, 그 왜 몰라요? 왜 모르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유전자가 변한다는 생각을 뭐예요? 안 했어요. 유전자는 우리들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 것이 질병인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원인을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원인 불명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다 원인 불명. 원인 불명. 그래서 우리는 의과대학생들은 그 당시에 막 각 질병들의 원인 모르는 거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인을 모르고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인지 몰라요. 왜? 병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병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그것을 알고 졸업하는 겁니다. 하하. 우리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고 병원을 차려서 환자를 봐도 치유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김팍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자들은 우리를 찾아오면 치유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웃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환자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병을 치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그 환자들의 침통한 절망감을 보여줄 때 참 보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지 치유해 줄 수 없는 의사 참 별로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가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시면서 저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의사들이 내 병을 치유를 못해서 내가 죽는데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 죽는데 너는 의사가 돼서 꼭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라. 내가 볼 때는 지금 의사들은 치유할 수 없는 의사들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의과대학 가서 의사만 되면 내가 의사니까 치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도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역시 치유할 수 없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치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뭐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예, 치유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치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슨 길? 치유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치유의 길로 함께 여러분이나 저나 치유의 길로 함께 가자. 아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제 몸에 제가 몸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많고 제가 뒤돌아 보면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넘었어요. 15가지. 네.
하여튼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몸이 엉망이었던 그 이유가 뭘까? 어려서부터. 그게 뭐냐면, 공포증이었습니다. 공포증.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뽑혔어.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장춘, 지금은 장춘이라고 부르죠. 그 장춘을 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빌딩이며 뭐 이런 거 건설하면서 그것을 제3의 일본 제국의 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 수도는 뭐예요? 동경, 동쪽의 수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의 수도는 어디요? 경성, 서울이요. 자기나 그 일본 수도, 일본의 제2 수도였어. 그 다음에 제3의 수도는 뭐예요? 신경, 새 수도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장춘을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뭐예요? 일본 제국의 수도다. 그렇게 때렸어. 그래서 도시를 거창하게 건축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막 그 일본 사람들과 같이 막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학대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만주에 가가지고도 뭐 중국 사람들을 막 학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 일본 항복을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 놈들 뭐예요? 다 죽이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막 급히 사국 국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근데 우리도 그 꼈어요. 왜? 우리도 중국 사람이 볼 땐 뭐니까? 일본 놈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일본 국민들하고 그 막 급히 대피해서 기차를 타고 한국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선족이 아닙니다. 그때 대피 못하고 그냥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족이 되는 거죠. 중국 여권. 아시겠죠? 근데 사람 팔자 참.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제 또 미국 시민이 또 되고, 또 요즘은 또 뭐예요? 또 한국 국민이 다시 되었어. 참, 사람, 국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등록증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한국 국민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그 만주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이 지옥이었대, 지옥. 그때 막, 러시아 공군이, 막, 일본 군인들 이동한다고 막, 비행기로 막그 기차를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기차 안이 그야말로 생지옥인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래서 막 뭐 기관총 총탄이 막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배가 터지고, 목이 달아나고, 팔이 떨어져 나고, 막, 아비규환인데, 그거를, 이 2살짜리, 3살짜리 상구가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뭐든지 무서운 거야. 그 막,
비행기 소리만 나면 뭐예요? 그 일본 말로 비행기를 히코키라 그럽니다. 히코키, 히코키, 비행기 공포증. 그 비행기를 말만 들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죽어? 귀가 죽어, 귀가. 애가 귀가 죽어. 귀가 다 죽었어. 그러면 애가 멍청한 거야. 멍청한, 멍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학생들 그 반 사진 있잖아요. 그 1학년 1반 다 탁 찍어놓은 거 보면 전혀. 그런데 유전자가 많이 꺼지면 귀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미국 의사로서 가서, 미국서 이제 병원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무슨 병이 있었냐고 하면, 첫째,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 샤워장에 물이 안 빠져요. 왜?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샤워 물 내려가는데 거기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머리카락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뭐, 물이 빠져. 그래서 막, 이, 머리 숱이 막, 없어졌죠. 자, 그런 탈모증.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천식 있잖아.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공기 중에 있는 저 공기 중에 조금이라도 먼지나 꽃가루나 뭐 이런 게 많아지면 내 몸에서 겁을 내요.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오므라들어요, 기관지가. 그러니까 숨쉬기가 불편하지. 이제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그 기관지 전식 낫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나아요? 원인 자체가 뭐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면 기관 천식은 자연히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밥 먹었다 하면 이게 위장에 위산하고 음식이 막 자꾸 역류하니까 식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이 식도를 막 자극을 하니까 막 얼마나 여기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면 십이지장, 그 다음에 이제 만성소화불량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십이지장, 십이지장 궤양.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섯 가지 병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그 신경성 대장염. 똥이 나올라 그러는데 화장실 가면 막 똥이 안 나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뭐 설사, 괜찮은 똥 나왔다고 또 그 다음에 또 설사. 이러면서 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신경성 대장염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질, 변비. 자, 이러면 이제 11가지, 11가지.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내려가서, 무릎, 발목 내려가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으로 내려가서, 무좀. 이래가지고 15가지 병으로, 고생하는데, 제가 의사니까, 약을 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아, 그다음에 축농증 빼먹었다. 축농증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축농증 여기 동공 안에 농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항상 미열이 있고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 막 여기가 막 이 막 이 얼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프고, 예. 참 괴롭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 그러니까 약만 자꾸 먹는 거예요. 주로 진통제 먹고, 예. 소화제 먹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건 계속 빠지죠. 그렇게 계속 빠져들였으면 전 지금 벌써 뭐예요? 대머리 되겠죠. 그 제가 내과 의사로서 약은 다 먹고 있지만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약을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를 먹는다고 해서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5가지 병이 다 없어졌어요. 관절염도 없어지고, 축농증도 없어지고, 천식도 없어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치질도 없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다 하나도 없어져. 그 당시에 앓고 있던 그 병, 15가지 병들이 여러분, 제가 뉴 스타트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 1년 만에 다그 병들이 없어졌다. 다 병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거야,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켜졌어. 그거 뭐 때문에? 왜 유전자가 다 켜져버렸어? 기가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 기를 많이 받았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문제입니다. 물론, 기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이제 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뉴 스타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라는 게 뭘까? 자, 이 기가 뭔지, 이 생기가 뭔지, 이 자연 치유력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자,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기가 막혀 봤던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이 기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가 언제 막힙니까? 네? 자,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가, 특히 충격 같은 걸 받으면 기가 막혀도 그냥 시시하게 막히지 않고 기가 꽉 막힌다. 그렇죠. 기가 진짜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합니다. 뭐, 그렇죠. 말도 안 나오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요,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막히면 하늘이 노래해집니다. 기가 완전히 막히면 눈앞이 깜깜해져요. 깜깜하면 그건 기절입니다. 그다음에 노래해지면 뭐예요? 노래해지면 비틀비틀합니다. 기절 할동 말동. 아시겠죠? 눈앞이 노래해지고. 예. 여러분, 깜깜하면 파랗던 하늘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뭐예요? 기절했어. 네. 자,
그다음에 하늘이 노래면 기절 활동 말똥하다가 정신 차리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가 꽉 막혔을 때 뭐 차리라 해요? 정신 차리라 해요. 자, 그러면 기는 일명 무엇으로도 통한다? 정신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으면 뭐예요? 정신이 없으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 차려라. 여기가 막 뺨따구로 때리고 막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곧 뭐예요? 이 정신이 뭐를 주는 거야? 기를 주는 거야. 정신이 생기를 준다.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이 정신이란 말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기절하는 것만 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기절 안 해도 정신 없는 놈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놈들 보고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기절한 놈만 정신 없는 놈이 아니고 기절 안 하고 왔다 갔다 돌아댕겨도 정신 없는 놈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정신 없는 사람들이요? 저 자식이 정신없이 돌아댕기더니 요즘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정신이란 말이 희한합니다. 그럼 그 말은 정신없이 돌아댕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사로잡힌 상태입니까? 막 욕심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막 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무슨 짓이라도 뭐요? 막 돈만 벌린다면 막 하겠다. 그런 사람들 정신 없다 그래. 정신 없. 그렇죠. 대개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병 걸리게 된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이 대충 이렇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병 걸린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차려야 되겠어요? 자,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요. 이게 굉장히 뉴스타트적이에요. 한국의 언어가. 우리 한국 언어에는 이쪽 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에는 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자, 정신이란 것이 생기를 주고, 이 정신이 결국은, 정신이 뭐길래. 그래서, 자, 그러면 욕심에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돈만 벌러 쫓아다녔다. 밤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고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정신 차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별력을 회복하고 욕심을 뭐예요? 네, 욕심을 조절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정신이란 것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정신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말에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예요?
산다 그랬습니다. 즉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없는 경우에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호랑이는 뭐요? 암호랑입니다. 안암골 호랑이. 암호랑. 암호랑에게 물려가더라도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암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뭐 차린 사람들한테는 못 이겨요. 정신 차린 사람들에게는 못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정신없이 살다가 암호랑이가 와서 덜컥 물어서 가, 지금. 그런데 그 정신없이 살다가 덜컥 암호랑이한테 물렸으니까 정신만 뭐예요? 차리면 모든 유전자가 회복되고 암이 나을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는 이 말이요. 참,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이 점점 더 깊이 더 깊이 들어볼수록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 정신을 차리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자, 기라는 것이 뭐냐? 저 생기의 본질이 뭐냐? 즉, 정신이 생기를 준다는데, 이 생기, 이 기의 본질이 뭐냐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자, 충격을 받을 때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때요? 무엇으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는 데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는데, 긍정적인 충격은 괜찮습니다. 우리를 뭐요? 긍정적인 충격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춤추게 합니다. 이야! 그래! 우와! 지금 뭐예요? 기가 더 뭐예요? 생기가 더 넘치게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 아유, 우와! 그러다가 까무르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까무르쳐가지고는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충격을 받을 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충격.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정적인 충격, 죽을 수 있는 충격을 받아요? 어떤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예? 네?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억장이 무너진다.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야. 내가 이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성을 들여서 쌓아왔어. 그게 그냥 한순간에 뭐예요?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순간에 그냥 꽉 여러분의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 속의 유전자들이 막 쫙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싶어요? 죽고 싶은 생각. 자, 사업이 실패했다. 또. 예? 네? 자, 사업 실패는 무엇과 동반합니까? 사업의 실패는 무엇과 동반하느냐 하면 주로 배신과 동반합니다. 사업 같이 하던
그 친한 친구가 뭐요? 대신했다. 내가 그렇게 애기 듣고 정말 가깝던 친구가 아 이것이 그냥 우리 남편을 꼬셨다. 억장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배신. 배신. 자, 배신이란 말은 뭡니까? 배는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 신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이 신뢰가 깨졌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배신했다면 신뢰가 깨져버렸다.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 기가 막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때까지 한 게 전부 뭐였구나? 거짓이었구나. 거짓이야. 자, 거짓. 자, 기절하는 이유, 기가 막힌 이유, 뭐예요? 배신. 배신 속에는 뭐예요? 거짓이 있어. 아,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막혀. 예. 여러분 사실 암 환자들 기가 많이 막혀요. 진단이 났어. 그래서 치료했어. 아, 했더니 암이 싹 없어졌어, 세상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요? 다 났습니다. 암 환자들 다 났다는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면 다 났다 그래요. 그런데 암 걸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분의 T세포 자체에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걸렸는데 유전자는 아직도 그대로 꺼져 있어. 원인은 제가 안 된 채로 치료하고 나니까 암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다 났다. 그건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한 1년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또 재발했어. 그때 억장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났다는 말이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내면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냥 의사들이 방사선을 쬐고 또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보이던 혹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다 났다. 다 난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 치유된 게 그거는 완전히 치료된 것이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치료와 치유를 구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오시기 전까지 억장이 한 서너 번씩 무너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또 재발됐네. 억장이 팍 무너지네. 이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져도 다시 뭐예요?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다시 세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거짓. 그 반대로 여러분이 진실을 자, 거짓을 알게 될 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기가 생기가 넘칠 때는 언제예요? 몰랐던 진실을 뭐예요?
아멘. 아, 이게 진실이구나. 그러면 생기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쩐 역부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하! 그동안 병원 치료로 결국은 실패했을지라도 결국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면역력도 회복될 수 있고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구나.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희망이 뭐예요? 있다. 네. 이래서 정말 기가 막혀 있던 암 환자가 다시 생기가 넘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치유가. 이래가 낫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제가 할 테니까. 자, 진실을 깨달았다. 아,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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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기 뉴스타트 오셔가지고는 약간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오바. 미국말로 조금 오바하시는 사람들이, 오바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자꾸 누릅니다. 예. 그걸 주책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안에서는, 저 사람 주책이야. 이럴 때 본인 유전자는 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차원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 유전자를 위하여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자 돌아서서 설악산을 보십시오. 오바 잘 꽤 하더라고요. 와 이쁘다. 그렇게 와 소리가 본래는 안 나올지라도 이왕이면 뭐요? 와 멋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면에서의 유전자 차원의 반응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아시겠죠? 왜? 그 노력이, 그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우와, 좋구나. 그렇게 하는 노력이 가상해서, 그럴 때 이제, 글을 내면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해요? 기가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정신이 이 기를 더 세게 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절했을 때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기절 탁 하면요. 아, 편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요 편한 요대로 뭐예요?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럼 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기란 걸 하지 않아야 돼. 아시겠죠? 나는 다시 뭐예요? 출발할 거야. 절대로. 그래서 강력한 이 긍정적 선택을 탁 하셔야 돼. 나는, 아이고, 막, 싹 가면, 막, 아이고, 편하겠네. 아, 그러면 가자. 하면 안 깨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뭐예요? 깨어나자. 내가.
일어나 뭐요? 걸어라. 딱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딱 보고 석 달 전에도 22mm였는데 아직도 22mm야. 긍정적인 걸 보고.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석 달 전에 22mm였는데 아직도 22mm. 이런 거라. 네. 자, 그래서 다 그 이 길을 주는 것이 정신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정신이 뭐길래 길을 줄까? 아시겠죠? 그 답은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거짓.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요. 그 진실을 알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거짓을 알면 힘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이란 것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을 알면 힘 빠져서 유전자만 꺼지니까 그런 걸 그럴 경우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요. 그러나 진실은 진실을 알았을 때 힘,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귀에 이 귀의 생기의 본질을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예. 너무너무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하면 기절해야 해요. 세상에, 그럴 수가. 그럼 억울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 악한 일을.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귀여운 손녀 딸들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며느리나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엄마 손녀가 납치된 것 같아. 그럼 기절해야 해요. 너무나 악한 일을 당하면 귀가 꽉 막혀요. 그래서 기절할 수 있어. 그러면 귀는 뭐예요? 그 악의 반대가 귀야. 그렇죠? 악의 반대가 뭐예요? 손이죠. 너무나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다. 악하고 억울하다. 예, 그의 반대는 뭐예요? 선. 선이야. 누가 나를 도와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때 신나요, 안 나요? 오, 신난데. 자, 신난다는 말과 기가 넘친다는 말이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 신은 어디서 온 걸까? 정신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정신 난다. 그 정신 나는 게 생기가 넘치는 거. 참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은요. 요런 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어 가지고는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자도 한족이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몽골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 족이 무슨 족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 동이족이라 부릅니다. 동쪽의 오랑캐라. 그래서 그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중국 한족들이 그 동이족이 만든 그 글자를 뭐예요? 수입해다가 자기 글로 삼았다. 는 학설이 있어요. 참,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 진실은 뭐예요? 진, 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기절해요? 너무 더럽고 아니 꼴됩니다. 굉장히 더러워. 막 너무 더러워. 또 더러운 꼴을 당했어. 인간으로서 이게 너무나 더러운 꼴을. 자, 더러움. 더러움의 반대는 뭐예요? 예,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의 본질은 진, 선, 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실이구나. 야, 이렇게 감사하구나. 누가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감사가 느껴지잖아. 그럴 때 유전자 다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거.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정신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선미가 넘칠 때 우리는 뭐 나요? 신나요. 신나요. 그래서 옛날에 신바람 건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 유명했던 황. 그 신바람이란 게 다 이제 신바람 원조는 사실 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자 그래서 그 신바람의 말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는 결국 뭐로부터 온다? 신으로부터 온다.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요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 이 기, 그래서 한자에서는 신과 기를 같이 같이 쓰고도 있어요. 자, 신과 기는 일치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선미가
진선미가 함께 있는 거. 진선미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칵테일이란 게 뭐예요? 이제 칵테일이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폭탄주라고 그럽니다. 폭탄주는 각 다른 술들을 뭐예요? 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술을 섞으면 더 빨리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를 잘 섞었답시다. 자, 이 컵에다가 진. 자, 진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선 조금 붓고, 그 다음에 미 조금 부어가지고 칵테일 할 때 주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부어가지고 이 진선미 칵테일이에요. 이거를 마시면 전혀 이 세 술, 세 술, 이 세 가지 술을 섞었는데 또 다른 독특한 맛이 나. 그 맛이 뭐게? 이 세 가지에서 맛볼 수 없었던 희한한 맛이 또 나요. 제3의 맛. 이게 무슨 맛일까? 야, 이 맛은 진실한 맛도, 진실의 맛도 나고. 아, 선한 맛도 나고. 야, 아름다운 맛도 나고. 이, 그 세 가지 맛을 내주는 것을 뭐라 그러게? 예, 그거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사랑.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아, 사랑. 예.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 담배를 막 피워대고 술을 막 마신다. 이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학대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거 다 알면서. 삼겹살 아주 나빠. 막, 그런 거 먹는 거를 그냥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처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런 거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맵고 짠 거, 그렇죠? 와, 요새는 막 얼큰한 거. 그런데 얼큰한 거 먹을 때 보면, 먹는 모습들 보면, 뭐 없이 먹어요? 정신없이 먹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산다는 말 속에는 정신없이 먹었다. 예. 정신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처먹었다. 밥 때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예. 그런 것이 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막대한 무엇을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막대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신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꼭꼭 씹어라. 정신 없을 때는 씹어 안 씹어. 그러니까 이 정신이 문제야. 그 정신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준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병원에서는 이런 생기를 주는 병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못 줘요? 병원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아, 정신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신이 생기를 준다는 소리 하면 그거는 무슨 소리요? 그건 미친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현대의학은 뭐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이요? 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요?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과대학 다닐 때 또 기라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한방 선생님들만 만나면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기라는 것이 소통이 안 되면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가 무엇입니까? 그 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침 한두 번 하고 아 기라는 것이 어떤 한방 의사도 이 기의 본질을 이렇게 딱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는 진선미, 곧 사랑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기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제 끝에 가서 하는 말씀이 기는 기지요. 근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이 한방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그 기가 있었다고요. 그 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그 5000년 전에 그 중국에 이런 황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황제는 이게 태평성대 때 전쟁이란 걸 모를 때 이 황제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의 본질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먹이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느냐 그게 다였어. 그러니까 농사법하고 뭐예요? 건강법이 중요했어. 그래서 이 황제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주 그 인재들을 발탁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농사법에 대해서 연구해봐. 그래서 이제 농사법을 알려면 뭐가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날씨를 또 연구해봐.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하는 황제들은 뭐가 정치요? 이 백성들을 진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게 정치였어요. 참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황제들이 각 분야를 전담시킨 인재들이 연구 결과를 황제 앞에서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5000년 전부터 뭐요? 글자가 있어서 다 기록하고, 그렇게 지금도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보면, 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나오고. 그래서 이 황제 내경이라는
황제 내경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 책은 열어보면 만화책입니다. 근데 아주 그래서 황제가 그 인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황제가 질문하면 인재들이 대답하고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참 놀라운 책이죠. 뭐 이 안에 엉터리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깊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 황제 내경의 태시천원경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늘과 모든 것이 시작, 하늘의 근원 시작할 때를 설명하는 그래서 그것이 기로 인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형성됐는데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아, 그렇습니다. 기는 진리예요. 와, 그러니까 기는 그렇죠? 기는 뭐예요? 여기 하나 나왔죠, 그렇죠? 이 진리의 정신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아, 참 이런 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 기, 에너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인정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아, 그 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한방의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봐라, 우리가 이딴 카드나. 그러면 현대의학이 좀 뭐예요? 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기의 존재를 현대의학이 지금 거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진화론적 생물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게 뭐가 변해야 진화요? 유전자가 변해야 진화거든.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려면 유전자에 작용하는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에너지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그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힘을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바꾸어주는 힘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연 선택력이 결국 유전자를 변화시켜주는 거고 유전자가 변화되는 게 뭐예요? 그게 질병이고 치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 선택을 주장하는 현대의학, 진화생물학도 결국은 알고 보면 그 에너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냥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렸지. 그러니까 한방이 사실은 모든 그 기의 존재, 에너지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존재를 확실히 발표했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근데 이제 한방의 문제는 유전자에 대하여 자세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만 알아. 또 현대의학은 뭐예요? 유전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자세히 아는데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뭐를 몰라? 기는 몰라.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합체됩니다. 그렇죠? 이 합치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와 기를 융합시킨
이것을 융합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융합의학이 지금 앞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융합의학을, 그 융합의학만 된다면 질병 치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 융합의학의 명칭이 뭐게? 그거를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뉴 스타트 센터에 와서 뭐 식이요법 뭐 자연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융합 의학 특별 코스를 그러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융합 의학이 돼야 이 융합 의학은 정말 모든 질병을 치유시킬 수 있는 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융합의학으로,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